오늘도 1분 느바 소식 고고! 한 익명의 스카우터에 따르면 러셀 웨스트브룩은 식스맨이 더 어울린다고 했습니다. 그는 웨스트브룩이 레이커스에 맞는 조각이 아니라고 했고 레이커스는 정규 시즌 최종 5에서 7위로 마친 후 플레이오프에서는 1라운드 탈락할 것이라고 했네요. 트레이 형은 파울콜을 적게 받는 것에 대해 자신을 포함해 다른 스타 플레이어들도 불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은 심판과 충돌한 것에 대해 1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네요. 샬럿은 시즌이 시작하기 전 마일스 브리지스에게 4년 60밀리언 달러의 연장 계약을 제시했으나 그가 이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닥 리버스가 벤 시몬스에 대해 얘기했는데요. 시몬스의 등 상태는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멘탈적인 부분이 더 문제라고 했습니다. 시카고 포워드 패트릭 윌리엄스가 왼쪽 손목이 탈구되는 큰 부상으로 인해 시즌 아웃되었습니다. 그는 곧 수술을 받을 것이라고 하네요. 포틀랜드 감독 천시 빌럽스가 데미안 릴라드의 현재 부진에 대해 입을 뗐는데요. 아직 그가 폭발할 시간이 되지 않은 것일 뿐이지 곧 그의 폭발력을 볼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이언 윌리엄슨의 복귀 시점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현재 건강 상태 회복을 포함해 경기에 뛰기 좋은 몸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너바 소식 끝!